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색소폰의 정석 1권 안에 수록된 A-29번에 대한 악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자, 이 악보들 같은, 요 악보 같은 경우는요, 먼저 이번에 나오는 것들은 붓점이라는 리듬, 붓점이라는 리듬과 그 다음에 붓점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텅깅, 요런 것들만 좀 정확하게 조금 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통과될 수 있는 에튜드입니다. 그래서 한 줄 한 줄 풀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세 번째 줄에 붓점이 나오고 8분음표가 나오는데요. 앞에는 붓점이고 뒤에는 8분음표 리듬으로 나와요. 빰빰빠라디다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붓점을 했다는 이유로 뒤에도 붓점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딴딴 디라 소 시 솔 라 솔 파 미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빰빰빰빰 디란 근데 앞에는 슬러고 뒤에는 텅깅이에요. 그 부분 확실하게 지켜주셔야 돼요. 미 파 두 투 디야 디야 다 타 디야 이렇게 됩니다. 그것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. 두 번째 줄 가볼게요. 자, 여기 같은 경우는 8분음표가 먼저 나오고 8분음표 두 개가 먼저 나오고 붓점이 나와요.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고 하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고요. 텅깅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. 세 번째 줄 가볼게요. 네, 여기는 뭐 붓점이랑 뭐 전혀 어려운 부분 없어요.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빰빰 디라라 디라라 빰빰 디라라 디라란 딴딴 디라미 솔 이 부분만 조금 박자 부분이 엉킬 수가 있는데요. 그 부분만 좀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연습하셔서 넘어가시면 크게 어려울 부분이 없습니다. 그 부분 연습 좀 해주시고요. 마지막 줄 가볼게요. 이렇게 됩니다. 빔빠빰빰띠란 레타폴파미 딴딴띠라라 여기도 빰빰띠따딴 이거 아니에요? 딴딴띠라란 쉬고 그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29번 에튜드도 어렵지 않게 그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악보 색소폰의 정석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 주시면 주문 가능하십니다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